게임 TV.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진행을 맡은 미갈 좁쌀입니다. 오늘은 뭔가 카메라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뭐가 달라요? 이거? 아니요, 왠지 네. 좁느님이 약간 더 커지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좀 더 이제 앞에 나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아, 그게 아니라 요즘 워낙 영향력이 커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나중에 잘 챙겨드릴게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라인을 타야 되는 거죠. 예. 자, 좁느님이 영향력이 큰 만큼 이 소환사의 역곡에도 여러 포지션이 있는데 이 포지션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포지션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정글입니다. 정글.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그 정글 장인을 모셔왔습니다. 어떤 장인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정글 신짜오 장인 우리 브로콜리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짜오 장인 브로콜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브로콜리 선수 하면은 신짜오 장인인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ES 샥스, 뭐 네. 콩두 이런 이름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제대로 한번 네,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닉네임은 브로콜리, 이름은 김윤재, 나이는 20살. 와, 부럽다. 그렇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 나이 때 롤 시작했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미 프로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포지션 당연히 정글이고요. 또 경력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 클럽 시리즈 우승! 네. 우승! 그때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그 브로콜리 팀으로 참여했었죠? 네, 그때 한번 클럽 시리즈 나가서 우승 한번 했었습니다. 네, 아, 이 좁느님도 못해본 이 낮게 우승이거든요. 아, 저 강쾌 형한테 졌습니다. 아, 예, 네. 질만했다. 강쾌 형한테만 진 게 아니라 네. 아마 엑스페셜 선수한테도 져봤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낙임 대회에서. 자, 얼마나 브로콜리 선수가 잘하는지 이런 걸 네. 증명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어서 좀 JG PLG. 좀 어떤 뜻인가요? 그냥 이제 솔랭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제 정글 좀 달라고 정글 플리즈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게 그 브로콜리 쓰기 전 예전 닉네임이었던 건가요? 네네, 한 1년 전쯤 썼던 닉네임이에요. 1년 전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좁쌀이 한마디 하거든요. 본 적 있는 것 같다고. 아, 네, 본 적 있나요? 본 적 많죠. 근데 비슷한 아이디도 되게 많아요. 아, 비슷한 아이디도 많다. 네, 맞아요. 그때 유행이었어요 한창. 저런 닉네임이.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는 전 ES 샥스 정글러. 네. 그때 이제 클럽 시리즈 우승하고 좀 금방 가셨던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뭐 한 달 만에 바로 이제 숙소 생활 시작해서 학교 다니면서 했어요. 와, 숙소 생활. 학교를 다니면서. 네. 그러면은 좀 고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들긴 했는데 네. 좀 하고 싶었던 거라 되게 재미는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디테일하게 물어보도록 하고, 이어서 전 콩두. 네. 콩두 몬스터에도 정글러로 활약을 했었죠? 네, 네. 콩두 몬스터 정글 활동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 한 해, 아, 작년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네. 챌린저스 코리아 2018년에서 아주 멋진 활약을 보여준 정글러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날짜 헷갈려가지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인어른 우리 브로콜리 선수 경기를 보기에 앞서서 저희 제닉스가 제닉스가 장인어른이 어디와 함께하죠? 제닉스와 함께하죠. 아, 그렇죠. 예. 예. 제닉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예. 그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11월입니다. 10월 달에는 제닉스 스톰엑스 M3 SE 우리 마우스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11월이 됐으니까 또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게이밍 기어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구매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 많이 되죠. 인터넷으로 그렇죠. 다짜고짜 주문하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실물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되는데 어디서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그렇죠.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회사가 아닌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강남구청. 잠깐. 여기에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정보를 듣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거? 자, 그게 뭐냐? 뭐냐? 네. 바로 제닉스 프리미엄 스토어 강남구 청점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아, 굉장히 인상 좋으신 우리 매니저님이 계시고. 네. 네. 오, 굉장히 깔끔해. 한번 쭉 불러볼까? 어, 들어보자. 허스. 자, 쏙. 짜자잔. 너무 이뻐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만 보던 그런 게이밍 기어들을 여기서 음흠.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네. 잠깐만, 저 뭐야? 어. 봐봐. 왜? 왜? 뭔데? 봐봐. 바로 콜리달의 탄생을 알렸던 바로 그 아이템 아스트로 A 5. 바로 그 친구입니다. 어, 어디 가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아, 게이밍 체어잖아요. 게이밍 체어. 그냥 체어가 아니군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그냥 체어라고? 어, 아레다 X 타이퍼인데. 어, 앉아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갈쇼라는 저주받은 프로그램을 할 때. 아, 저주라니. 저만 쓰는 프로그램. 아, 그때 좀 썼던 의자예요. 키보드도 있어. 키보드랑 마우스. 그렇죠. 야. 게이밍기에 와면 키보드 마우스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 키보드부터, 콜리가 말해준 키보드부터 위쪽에 또 이 타이탄 시리즈들이 쭉 네. 자리를 하고 있어요. 와우. 자, 이렇게 해서 제닉스 프리미엄 스토어 강남구청점에 왔는데 너무 좋아요. 게이밍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제닉스 프리미엄 스토어 강남구청점에 와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구매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닉스 프리미엄 스토어 강남구청점에서 미갈 그리고 콜리였습니다. 안녕! 뭐야? 어머! 누세요? 아, 네. 제닉스 타임! 아, 오늘! 아, 네. 오늘 인터넷 연결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아, 네. 네, 핑이 튀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영상을 잠깐 봤는데, 네. 중간중간에 불편한 장면들이 있어서, 네, 조금 멘탈에 데미지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이 바로 제닉스 프리미엄 스토어 강남구청점 영상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게이밍 기어, 키보드, 마우스를 구매할 때, 이거 내 손에 잘 맞는지, 내가 썼을 때 편한지, 좋은지, 직접 써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장인님도 마우스를 좀 많이 따지지 않나요? 네, 마우스는 특히 더 따지죠. 그렇죠. 키보드보다. 네. 근데 이거를 직접 어디 가서 이런 걸 써볼 수 있을까? 이런 니즈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닉스 프리미엄 스토어라는 겁니다. 이 제닉스의 다양한 제품군, 뭐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게이밍 체어까지 제닉스의 모든 제품들을 프리미엄 스토어에 가면 직접 보고 사용하면서 체험하면서 알아볼 수 있고 마음에 들면 거기서 바로 구매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게 또 오프라인 매장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 가보면은 이것저것 다 만질 수 있는 게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단순한 수치만으로 키보드나 마우스를 보는 것과 직접 만지는 것과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역시 또 우리 좁느님의 멘트로 들으니까 더욱더 설득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게이밍 기어 관심 있으신 분들, 나한테 맞는 나만을 위한 게이밍 기어를 찾으시는 분들, 어디를 가면 되냐? 제닉스 프리미엄 스토어에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요. 저는 저때 이제 제닉스 프리미엄 스토어를 두 번째로 가본 거였거든요. 오~ 네. 자, 뭐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는 2부 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신짜오 장인 브로콜리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게임을 보기에 앞서서 네. 저희 시작 코너가 있거든요. 일단 장인님에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장인님이 신짜오를 하게 된 이유.
신자호가 조금 이번 시즌에 처음 써본 캐릭터인데 되게 쉽고 세서 저는 좀 무식한 걸 좋아한단 말이죠. 아, 그럼 올라프 아닌가요? 올라프도 좀 무식한 챔피언이긴 한데 네. 또 신자호는 또 1대1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올라프도 이길 수 있어요. 초반에는. 어, 아, 그쵸 그쵸. 맞으면 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쉽고 세서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 네,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뭐. 네. 어디로 이른바 지금 꿀챔피언이 신짜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완전 꿀챔이에요 최근에는. 아... 지금도 그렇고. 네, 완전 꿀챔이다. 잘 됐네요. 저 오늘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요즘 탑 뺏기면 정글 나오길래 네. 정글을 해야 되는데 네. 리신은 승률이 0%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녹턴을 해서 이기곤 있는데 네. 녹턴만 하면 재미없어서 새로운 카드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신짜오 네. 어떤 챔피언인지 네. 이 스킬부터 하나하나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챔피언 페이지 가셔서 좀 스킬 쪽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피디님 화면 넘겨주실래요? 자, 일단 패시브부터 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패시브 결심이란 스킬이네요. 네. 결심이란 스킬은 그냥 이제 신자호가 정글 챔피언인데 이제 세 번째 기본 공격 때마다 체력이 회복돼서 되게 정글링을 할 때 이제 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렇죠. 정글 돌 때 피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확실히 도움이 되는 스킬을 패시브로 일단 가지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어지는 Q 스킬입니다. Q 스킬은 이름이 이제 삼조격인데요. 아. 이게 Q를 이게 Q 스킬을 사용하면은 평타를 칠 때마다 이제 추가 데미지도 붙고 특히 세 번째 공격에서는 네. 공중에 뜨기 때문에 이제 CC기로도 사용이 됩니다. 갱갈 때 되게 중요하죠. 아, 그렇죠. 저게 이제 이른바 신자호의 꽃이거든요. 그렇죠. 신자호 네. 아, 신자호 하면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네, 맞아요. 네. 파파파 이렇게. 네. 자, 다음으로 이어진 W 스킬입니다. 풍전 참례. 이거는 이제 가장 신자호가 이제 가진 스킬 중에 가장 강한 스킬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두 번을 공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슬로우도 묻고 데미지도 굉장히 세서 이제 갱갈 때 이걸 못 맞추면은 조금 힘든 스킬이긴 하죠. 오, 좀 사용이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어지는 이 스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이른바 돌진기잖아요. 네, 무쌍 돌격. 이제 기본 콤보는 다 이제 무쌍 돌격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이제 이게 두나가 붙어서 이제 다른 스킬들과 이제 연계가 좋아서 피해도 피해량도 있고 이제 두나를 걸어서 이제 갱을 갈 때 제일 먼저 쓰는 스킬입니다. 보통. 오, 그러면은. 그 갱을 들어갔을 때 그 네. 궁극기는 논외로 하고 저 결국 포인트는 삼조격을 맞춰가지고 띄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좀 스킬 콤보를 써야 가장 효율적으로 좀 띄울 수가 있나요? 일단 보통 기본 콤보는 이제 이 스킬을 써서 네. 슬로우를 걸고 들어가서 슬로우 걸고 그 다음에 이제 Q 스킬을 써서 네. 에어본을 시킨 다음에 촥촥촥 어, 띄우고 이제 에어본에 서 있으면 이제 가만히 서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W 스킬을 써주는. 아. 그게 기본 콤보긴 한데 이제 뭐 어차피 신자호는 들어가서 그냥 막 쓰면 됩니다. 쉬운 챔피언이라. 어, 이른바 그냥 아쪽바닥 이렇게 막 들어가서 막 누르면 되는 겁니까? 그런 느낌도 있죠 좀. 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궁극기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네. 현월수호라는 스킬인데 이제 그라가스 궁을 이제 들어가서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좀 진영 붕괴용 스킬이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갱을 갔을 때도 이제 반대편에서 밀쳐주거나 아니면 한타 때 이제 상대팀 딜러들을 밀쳐서 이제 싸움을 할 수 있고 이제 이 원 밖에서는 상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이제 데미지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어, 네. 지금도 이즈리얼이 톡톡 치니까 그 네. 막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거리 공 밖에서 되는 원거리 공격을 이제 방어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다 막는 거죠. 이른바 그 뭐 바람장막에 가깝죠. 네. 네. 그러면 이게 궁을 탁 쓰면은 하여튼 다 이렇게 바깥으로 쳐낸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바깥으로 쳐내고 아니면 이제 도망갈 때 이걸 쓰면서 도망가도 되죠. 오, 쓰면서 이제 도망간다. 데미지가 안 입으니까. 아, 스킬을 바꿔야 돼요. 네, 원 밖에서는. 네. 네. 근데 보니까 궁을 팍 쏘도 안 튕기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이제 패시브에 있는데. 네. 신자호 패시브에서 이제 이렇게 때리면은 위에 이런 표식이 뜨는데 이런 표식이 생기는 친구들은 이제 신자호 궁을 맞아도 데미지만 들어가고 이제 밀쳐지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안 튕겨나가는 네. 거군요. 네. 그러면은 누구를 튕기고 싶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들어가서 이제 네 맞죠. 평타를 치고 궁을 잘 써야 되겠네요. 네네네. 오, 알겠습니다. 네.
전제 신짜고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신짜고가 근데 원래 정글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챔피언 중에 하나예요. 네, 저는 애초에 정글을 안 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슬슬 큐를 돌려주시고요. 네. 자 일단 장인은 게임을 보기에 앞서서 장인 어른에는 또 장인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미션 궁금하네요. 그렇죠.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PD님이랑. 아니 도대체 이 신짜고 이 미션을 뭘 줘야 되냐. 뭐 더블킬, 트리플킬, 뭐 쿼드라킬 이런 거는 뭐 늘상 하시는 거잖아요. 네, 좀 진짜 하다 보면은 이제 얻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이런 건 너무 쉽고 뭐 게임 이기기도 너무 쉽고 뭐 삼조격 띄우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네. 요게 좋겠다 딱 생각이 났습니다. 자막으로 보여주시죠. 자 이번 주 장인 미션은 궁으로 챔피언 5명 밀쳐내기. 아, 불가능. 아 왜요? 불가능합니다 거의. 어 왜요? 상대 모여있는데 가가지고 파 하면 그냥 멋있게 딱 밀치는 거 아닙니까? 멋있긴 엄청 멋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아 오인궁은 제가 살면서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본 적이 없나요? 어 장인님 그 전에 더 어려운 미션도 있었어요. 아예 본 적도 없는 그런 것도 몇 개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 다섯 명 궁 이거 난이도 어떻게 보세요? 한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상? 중상이요? 네. 불가능이 아닙니까? 저는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패시브 안 묻히면 가능하죠. 네. 미니언에 이제 스킬 써서 네. 미니언에 이 스킬로 이제 돌진하고 이제 신저는 또 궁 플래시가 가능하거든요. 궁 플래시요? 네. 궁을 사용하고 이제 플래시를 쓰면 이제 플래시 네. 도착한 자리에서 궁이 써지기 때문에 오. 그런 식으로 하면 다섯 명 튕겨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얘도 궁 전멸 스킬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네. 보통 게임을 못 이기겠죠. 어, 한타 망하거든요. 네. 오, 장인님 지금 굉장히 자신만만하신데 네. 자 과연 네. 승리와 미션을 함께 잡을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지금 트위치 쪽에 채팅방에 네. 뭐 김윤재 바보 이렇게 채팅을 친 분이 한 명 있었어요. 네. 혹시 주변인들에게 이제 내가 방송 나간다라는 걸 얘기하셨나요? 친구들 정도? 동네 친구들? 닉네임부터 김망치님이셨거든요. 아 전에 나오신 적 있습니다. 아 네 알아요. 오. 친한 동생이에요. 친한 동생. 아 친한 동생이다. 네. 야 확실히 뭐 장인님은 인맥도 넓은 것 같네요. 예. 실제로 이제 좀 예전 얘기를 돌아가 보자면 네. 그 클럽 시리즈의 브로콜리 팀으로 참여를 하신 뒤에 네. 그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팀원들이 다 잘 됐었잖아요. 네, 좀 잘 된 편이다. 예, 본인도 이제 프로 팀에 들어갔었고 네. 뭐 다른 선수들도 이제 뭐 실제로 프로 팀에 많이 들어갔었고 네, 예, 지금도 그 팀원들과 연락을 많이 하나요? 그 네. 브로콜리 시절 팀원들과? 브로콜리 시절 팀원들은 아직도 톡방도 있고 뭐. 뭐 이제 다 선수들이랑 다 친해서 예. 아직 그 롤을 접은 형도 있는데 그 형이랑도 연락도 하고 네. 뭐 지금 담원의 이제 쇼메이커 선수랑도 뭐 이제 연락 자주 하고 뭐 다 연락 자주 하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때 팀명을 브로콜리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네. 그냥 본인이 주장해서 한 건가요? 내 닉네임이 브로콜리니까 뭐 팀명 브로콜리로 하자.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때 닉네임이 브로콜리는 아니었는데 네. 이제 같이 나가는 선수 형 중에 이제 초록색 머리로 염색한 형이 있었는데 너무 브로콜리 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팀명 정하는데 이제 다 장명 센스가 없는 거예요 팀원들이.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로 하자 이랬는데 이제 다 동의를 한 거죠. 그냥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네. 해서 뭐 그냥 그대로 가자. 네 그냥 그렇게 네. 해서 나온 팀명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클럽 시리즈 하면 네. 이 사신과 콜리 이 중계진을 또 잊을 수가 없는데 또 콜리 이름에 콜리가 있고 브로콜리에도 콜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콜리가 이 브로콜리 팀 그리고 브로콜리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혹시 김성수 캐스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고 있나요? 뭐 그렇게 막 많이 기억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름이 비슷해서 기억에 네. 남는 분이시긴 해요. 옆에 사신은 기억 잘 안 나시나요? 사신님은 이제 솔로 랭크에서 만난 적도 있고 네. 최근에도요? 아니 최근은 아닌데 그때 시절에 좀 만난 적도 있어서 사신님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다. 네. 그럼 그때 중계진을 중계하는 거 좀 들은 적 있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클럽 시리즈 재방송 정도? 아 재방송 네. 정도? 네. 재방송 정도였다. 네. 자 그리고 그때 그 클럽 시리즈를 할 때도 자크를 굉장히 잘하셨었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이후에 뭐 밴도 많이 됐었고. 네 대회에서 밴이 좀 많이 당했었어요 자크를 할 때는. 근데 그럼 요즘은 좀 자크를 하기가 어렵나요?
요즘은 조금 뭐 싸움 막 이렇게 해서 좀 개싸움 메타다 보니까 네. 자크같이 이제 초반 약한 챔피언들이 좀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제 개싸움에 이제 등한 이제 신짜오 같은 챔피언들이 더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기동성 빠른 탈리아 이런 것도 요즘 좋아요. 오, 그렇군요. 좀 한타를 보기보다는 네.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보기보다는 좀 더 이제 뭐 기동성이 좋거나 좀 네.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전령 때문에 게임이 엄청 빨라져서 오. 확실히 굴러가는 속도가 남다르긴 네. 하죠. 어, 그렇죠. 또 다음으로 이제 아까 전에 그 네. 학생 지금 스무 살이시니까 네, 네.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숙소 생활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학교 수업을 듣고 네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숙소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학교를 가고 네. 목금토일 숙소 생활을 이렇게 해서 아, 이제 아. 저희 집이 고양시였는데 이제 인천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 이동하는데 좀 피곤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피곤하긴 했는데 부모님이 태워다 주셔가지고 조금 편하게 가긴 했습니다 항상. 야 역시 우리 아들. 그럼요 지원해줘야죠. 네. 자 그럼 지금 큐가 잡혔는데 피리문이 지금 서포터로 네. 잡혀가지고 미드는 유칼님이시고. 오, 네. 정글을 받고 싶은데 주시려나? 네, 좀 다른 분이. 일단 물어보긴 했지만 아직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장인님의 티어가 어디시죠? 저는 지금 마스터 티어에 있습니다. 좁쌀님 네 마스터래요. 마스터 티어라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거죠. 네 이제는 하,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마 이제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네. 한 30연승 하면 갈 수 있잖아요. 30연승이면 가죠. 네, 너끈하지. 예. 네. 한번 더 물어봐야겠네. 어, 네. 지금 답변이 없어서 한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유까지 붙였거든요. 아, 단호한 친구네요. 안 된대요. 이러면 이제 다치를 해야 하나네. 어쩔 수 없죠. 아, 네, 어쩔 수 없네요. 예. 아, 네. 아, 멤버 좋았는데. 아, 그러게요. 되게 아깝네요. 네, 거의 이길 만한 멤버였었나요? 네, 네. 좀 이길 만했죠. 이제 미드도 네. 잘하는 분이시고. 자, 다시 들어가서 일단은 네. 잠시 기다렸다가 또 큐를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사전에 그 미팅을 할 때 좀 여쭤봐요. 혹시 뭐 본인 명의에 뭐 다른 계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장인님은 그 부계정이 언랭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일단 이 계정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최악의 사태가 발생을 하면 이번에도 정글이 안 잡히고 아... 또 가져오지 못하면 다치 한번 하고 본캐 가면 딱 되지 않나요? 지금 다치하고 돌아왔는데 이거 5분이라 네, 그냥 부캐가 없다고요. 네. 아, 부캐가 네, 이제 언랭 네. 이제 18레벨이어가지고 부캐가 아, 그쵸 그쵸. 네. 레벨 올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도 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거기에 좀 맞춰서 네,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정글을 안 가면 주로 어떤 라인을 가세요? 저는 이제 정글 아니면 보통 서포트를 갑니다. 서포트. 서포터. 오. 그럼 서포트로 어떤 챔피언 많이 하세요? 파이크를 좀 많이 하는데 파이크라 아 아까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라 네 오~ 원래 제 주류 픽이죠. 이번 시즌도 100게임 넘게 했어요. 어 많이 하셨네요 생각보다. 네. 오, 네. 그리고 파이크도 또 이 보는 맛이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네. 그렇지 이제 궁으로 이제 막 펜타케이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어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번에 이제 코리아 챌린저 하이라이트에 저 펜타케이 네. 영상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오 가장 최근 거였던 것 같아요. 하긴 근데 파이크라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네.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채팅창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마 내가 마 파이크로 펜타킬도 하고 마 펜타킬 달아주세요. 아 이게 아니 뭔데 뭐 다 하면은 제가 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대사가. 아 네. 네. 원래 그 장면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혼자 그냥 말 다 하지 않나요? 아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럴 때 보통 이제 옆에서 이제 바이크를 해야 될 명분이 죄송합니다. 예. 그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그래요? 예.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아 네. 저는 오히려 내 운동했다 앉아라 하면
그쪽 대사만 기억나는데 네. 오히려 다른 대사는 방송에서 못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대사는 이제 비속어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신짜오를 주로 플레이를 하시고 만약에 네. 신짜오를 못하는 정글이다. 네. 그럼 어떤 거를 고르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카밀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터가 안 좋아서 카밀이 잘 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너가 잘 안 되신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카밀 다 잘 안 됐습니다. 그랬었나요? 네. 다른 정글러 TC도 잘 안 됐거든요. TC요? 네. 작년 겨울쯤에 잠깐 와서 갔는데 네. 그때 그분도 아마 2렙 갱킹 그냥 땅바닥에 내다버려가지고 망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힘겨웠었죠. 네. 요즘은 또 2렙 갱 성공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다 2렙 갱을 다녀서 보통 바위개 싸움에서 다 이득을 보죠 보통. 요즘은 바위개 싸움이 중요하다. 네. 실제로 오늘 그러면 신짜오를 굳이 하지 않을지라도 이른바 프로급 정글러에도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예, 또 다양한 그런 꿀팁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은 장인어른 우리 신짜오 장인 우리 브로콜리 선수와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네. 또 선수 시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ES 샥스 시절에도 정글러로 활동을 했었죠. 네네. 예. 그때 좀 기억에 남는 경기 같은 게 있나요? 기억에 남는 경기는 이제 그리핀이랑 이제 붙었던 경기인데 아~ 저희가 이제 시작 전에 보통 다 무조건 이기자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리핀이 좀 너무 강해서 아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하자라는 이제 마음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 만골드 격차를 벌리고 저희가 이기고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역전당해서 진 그게 너무 아쉬워서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아, 정말 아쉬운 경기였죠. 네. 네. 만약에 그때 이겼다면 네 아 그때 1패를 좀 안겨주고 싶었는데 예. 너무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다들 아, 그렇죠. 아쉽죠. 그때가 아마 바이퍼 선수 캐리 아니었나요? 네 그때 바이퍼 선수랑 이제 타잔 선수 되게 잘하셔서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후에는 또 콩두 몬스터로 네. 예, 이적을 하셨어요. 네. 예. 콩두에는 아마 이번 체코 썸머부터 활약을 하셨었나요? 네 썸머에서 예, 썸머부터 활약을 하셨고 그때는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배틀 코믹스와의 경기가 조금 기억에 남아요. 네. 그때 아쉬운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조금 많이 아쉬워했죠. 이제 형들도 그렇고. 네. 아. 그때 3대 0을 했어야 됐는데. 아, 승강전 때. 예, 네, 그때가 제일 아쉽죠. 그리고 이후에 지금은 이제 그 당장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팀을 다 나온 상태고요. 지금 무소속으로 이제 솔로 랭크 연습하면서 이제 팀을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힘들 때네요. 그렇죠. 프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프로 준비생이 된 상황인데. 네. 네. 그러면 지금 큐를 돌리 아직 시간이 안 됐죠? 네, 한 10초 남았습니다. 남았죠? 그럼 이때. 좋은 소스가 있거든요. 뭐죠?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네. 우리 구단 관계자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관계자분들에게 이 저 오른쪽에 있는 원샷 캠을 보시고 네. 영상 편지 한번. 되게 이제 팀 들어가면 되게 열심히 하고요. 뭐 팀 안 네. 들어간다고 또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할 거고 이제 지금은 제가 당장 점수가 막 높진 않아서 막 이렇게 어필은 못 하겠고. 점수 올려서 여기저기 한번 잘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렇네요. 부금부터 멘트까지 완벽히 떠났습니다. 네. 맨날 요즘 그 BGM이 되게 슬퍼요. 그렇죠. 뭔가 막 여기서 엔딩을 해야 될 것만 같고 막 주인공 죽은 것 같고 예. 그런 느낌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멘트를 딱 한 다음에 이어지는 경기에서 진짜로 하드 캐리를 딱 여러분 이제 장인으로 끝나고 바로 이제 핸드폰에 딱 연락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자 하나 딱 와 있고 부재중 전화 두 통 딱 와 있고 보통 친구한테 오겠죠. 아 그렇죠. 네, 밥 먹으러 나오라고. 야 게임 잘 방송 잘 봤다. 게임 잘하더라 야.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프로 생활을 했으면은 네. 항상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팬분들이 응원할 때 좀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되게 어색했어요 진짜.
제가 뭐 팬이 있다는 거 자체가 이제 상상도 안 됐고 그래서 되게 어색했었는데 이제 네. 항상 이제 경기를 할 때 되게 큰 힘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그런 팬분이 있을까요? 저 경기할 때 이제 자주 찾아와 주시는 분 계셨는데 되게 아직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되게.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런 팬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방송도 하고 또 프로 생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분들이 나중에 또 계속 보러 가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티어 올리셔서 좋은 팀 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도 빨리 티어 올리시고요. 아 시간이 있어야죠. 아 그렇군요. 예, 그거 하고 오느라고 오늘도 좀 해롱해롱한데. 네. 저희가 나이스게임 TV에서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네. 우리 사리가 티어가 빨리 안 올라가지고 아직 시동을 못 걸고 있거든요.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드디어 좀 배웠어요. 아트록스 장인님 빨리 섭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트록스 숙련 동안 70% 됐거든요. 아트록스. 예, 조금만 더 잘해지면은 좀 더 많이 이길 것 같은데 빨리. 아트록스 장인을 섭외했으면 제가 보고 빨리 배우게. 그럼 우리 브로콜리님은 네. 그 사리가 탑이니까 네. 정글의 입장에서 요즘 탑이 이런 챔피언 하면은 좀 게임이 잘 풀리는 것 같다 이런 게 있다면 무조건 우르고 아트록스. 우르고 아트록스. 빅토르. 빅토르. 잘하고 있잖아요. 요즘 딱 그 세 개. 아트록스 하고 있고 빅토르는 막았어요. 아 빅토르는 밴. 그렇죠. 빅토르는 밴을 해야죠. 아트록스 하니까. 아. 그리고 내가 아트록스를 잡고 우르고 쌍대만 잘하면 돼요. 뭐 나쁘지 않네요. 그럼요. 잡혔다 정글. 오! 다행이다. 다행스. 좋습니다. 일단 신짜오를 올려놓고. 네. 이게 그 요즘 대회에서도 신짜오가 나오다 보니까 좀 밴이 되지 않나요? 요즘 좀 밴을 당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많이 당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막 완전 막 그렇게 사기 챔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신짜오보단 차라리 이제 탈리아나 카밀이 더 밴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밴을 한다면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카밀이나 탈리아 쪽으로 오히려 밴합니다. 정글 하게 되면 우리 팀원들이 알고 있어도 당하는 갱킹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말해줘도 당하는 친구들은 꼭 있기 때문에 신짜오는 일단 걸어가서 잡아야 되는데 네. 애들은 막 날라다니다 보니까 보여도 이제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친구들은 밴을 많이 당하죠. 그렇군요. 다행히 짜오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맥카드에 보스는 배틀코믹스 듀오인가요? 아니 이거 미드라이너 분이시고 네, 이 형은 이제 정글러 형이신데 라인이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 혹시 배틀코믹스 보 듀오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미드 서포터였다. 그렇군요. 네. 아 미드 정글. 네 미드 정글. 사실상 잘못 잡혔네요. 네 그러면 아 이 오르고도 있습니다. 오 지금 잡아준다고 하네요. 네. 개꿀 잡아주시네. 좋습니다. 신짜오를 뺏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 네. 그 브로콜리 선수는 좀 초반에 힘을 싣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후반을 보는 스타일인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요즘 게임 자체는 초반을 실어야 돼서 저는 요즘 초반을 싣고 있습니다. 원래는 조금 이제 6렙 지향형 정글러였는데 저는 네. 6렙 찍고 이제 갱 가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2렙부터 3렙갱, 4렙갱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그 스왑 챔피언을 좀 여쭤봤네요. 네. 근데 싸움 잭스도 있으니까 네. 오 미드의 제이스 카사딘 상대로 제이스 어떤가요? 선생님 카사딘 상대로 제이스 괜찮긴 한데 의외로 제이스들이 오히려 지는 그림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리는 것 같아요. 분명 딜교환은 박살낼 수 있지만 꼬이기 시작하면 역으로 죽습니다. 갱 한번 당하면 힘들어지죠 그때부터. 의외로 데미지가 잘 안 바뀌어요 제이스 데미지가. 좀 세네 조합이. 자 원래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이겨야 더 빛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짜오 정도면은 초반에 카사딘 잡기 정말 쉽죠. 네. 탈리아도 또 이제 초반에는 이제 만나면 이기니까. 네 우르고 달라고 합니다. 자, 아 조합은 거의 뭐 한 IG 느낌 나는데요? 원딜 제키러브 딱 드레이븐 장인이거든요. 드레이븐 나오고 네. 인정. 딱 IG 느낌 나요. 자 그리고 신짜오는 좀 룬은 어떤 식으로 들고 가시나요? 신짜오 룬은 이제 무조건입니다. 난입. 난입? 난입은 무조건이고요. 이것도 이제 무효화 구체
잠시만요. 수업 좀. 아, 네. 그렇죠. 수업해야죠. 보통 이제 마법물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시고 네. 여기서 이제 지배에서 돌발 일격과 이제 끈질긴 사냥꾼을 찍는 분이 계시고 정민을 찍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저는 이제 승전보랑 민첩함을 찍습니다. 여기서.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아니라요? 상대가 이제 CC기가 많으면 이렇게 브라움 같은 챔피언 있죠? 네. 브라움, 판테온 이런 확정 CC 챔피언이 많으면 이제 강인함을 찍습니다. 승전보랑. 최후의 일격도 되게 좋지 않나요? 아이고 다치. 아이고야. 아, 이런. 최후격도 좋긴 한데 네. 이제 솔랭에서는 이제 또 승전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승전보랑 이제 그렇게 강인함을 강인함에 민첩함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요즘. 네. 이거 한번 끊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하는 포지션이 안 걸릴 것 같아서. 네.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끊어다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너무 안 되네 시작이. 확실히 티어가 이게... 높으면 그런 네. 거죠. 맞아요. 네. 네. 마스터 티어이시다 보니까. 아이고야. 네. 그만큼 쉽지가 않죠. 네. 부럽네요. 한 근 1년 동안 큐 잡히는데 7분 이상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일주일 뒤에는 큐 잡는데 10분씩 걸릴 수도 있어요. 아, 마스터 티어가 초반 높아지셔가지고. 마스터 초반도 5분이에요 원래. 네. 요새는 잘 잡히거든요. 아, 뭐 일주일 동안 한 판도 안 질 수도 있잖아요. 진짜 30연승해서 딱. 그 정도 하면 어마어마하겠네요. 빨리 잡혔습니다. 네, 30초 만에 잡혔네. 네, 아까 닷지된 분들이 큐를 바로 돌렸나 봐요. 네, 또 근데 또 이제 보티오가 또 그대로네요. 보티오 형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채팅창에 30연승 vs 미국 슈퍼볼 당첨. 아, 30연승 의외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아, 그럼요. 네. 자, 아까 룬은 그런 식으로 든다고 했고 네. 그럼 신짜오를 할 때 스킨은 네. 어떤 거 끼시나요? 저 스킨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저는 이번엔 신스킨. 신스킨. 우주의 수호자였나? 그 신스킨이 있거든요. 파랑파랑한 색깔의 신짜오가 있는데 그게 아, 제일 이쁘더라고요. 네, 픽하고 한번 확인해보죠. 배는 빅토르. 요즘 너무 사기라서 죽여도 죽여도 이제 꾸역꾸역 살아나더라고요. 저 챔피언. 상대팀은 신짜오를 배는데. 아, 카밀? 그쵸, 이게 추가 닷지를 하면은 이제 카밀이죠. 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다 지나갔고 신짜오 배냈나 보다. 아, 거기서 탈리아 할 때 좀 네. 힘들다고 해서 네. 배내달라고 한 것 같아. 일단 바로 가죠. 네. 그러면은 또 카밀은 어떻게 쓰세요? 근데 카밀로는 좀 제가 좀 특이하게 가는데. 네. 보통 집공 이거는 다 이거 보통 앞에 거는 다 똑같고요. 저는 이렇게 영감에서 시간 왜곡 물약이랑 완벽한 타이밍 초식에 듭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상대 AP 많으면 무효화 구체 네. 이제 물에 걷는 자 이렇게 들고 아니면 이제 지배 돌발 이격 끈질기 사냥꾼 이렇게 되는데 요즘 이제 카밀이 티아멧을 많이 가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초반에 정글템 업그레이드 안 하다 보니까 마나 관리가 안 돼서 사냥꾼의 물약이랑 이제 시간 왜곡 물약이랑 효율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초시계로 이제 초반에 싸움할 때 버틸 수도 있고 이렇게 룬을 이렇게 듭니다. 좀 특이하죠. 오, 그렇군요. 아이템 트리에 맞춰서 룬도 네. 좀 변화를 줬다는 거. 네. 요즘 네. 미드라이너들이 다 시간 왜곡 물약 들어서 자, 그리고 카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저희 PD님이 네. 원래는 카밀 정글 장인으로 또 닿지? 호재다. 자핑님이 튕기셨대요. 아, 네. 호재다. 아, 다행이다. 예. 신자오가 다 그 벤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참 10초만 쉬었다 갈까요? 잠깐 네. 끊었으니까 괜찮을 예. 거예요. 예. 아, 그런가요? 네. 예. 바로 돌리면 또 바로 신자오 벤 나올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자. 지금 오늘도 오랜만에 또 1부가 길어진 느낌이거든요. 아, 그렇죠. 요즘 1부가 예. 좀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아직 한 판도 못 했는데. 예. 지난주 1부 한 1시간 반 하지 않았나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1시간 18분? 그렇죠. 예, 지난주에 예. 이제 그 모시기였냐 그 기록을 찍었거든요. 1시간 18분. 좋습니다. 요즘 좀 게임이 일찍 끝나다 보니까 네. 아마 이거 15분 게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이 라인을 터뜨려서 네, 15분 뭐,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지금?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운이 안 좋으면 질 수도 있겠죠. 아, 질 수도 네. 있고 네. 아, 채팅창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닫지나도 2부 안 갑니다. 1부는 아, 경기 네.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닫지가 1시간 반 동안 나서 1부가 2시간이 돼도 중간에 끊
두 시간은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 이제 네. 한 두 세 타고 끝내버리죠. 아 그렇죠. 예. 사실 저희는 괜찮은데 장인님도 또 자택에 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는 뭐 한 5부까지 해도 돼요. 괜찮아요. 아 저는 오늘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오늘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아니에요. 네. 목이 잠겨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의외의 일격을 제가 맞아가지고 아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사무실에 계신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신짜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요 네. 챔피언들이랑 뭐 신짜오 같이 조합이 되면은 시너지가 좋다. 쉔? 전 개인적으로 쉔이랑 네 브라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아 그쵸 브라움이랑 네. 같이 그 패시브 넣어주면은 근접 싸움은 거의 다 이기잖아요. 아 그렇죠. 하나 더 있는데 서폿에서는 이제 스래쉬. 어 저는 이제 갱? 네 갱옹 좋은 애들이 좋아서 왜냐면 와드가 돼 있으면 신짜오는 조금 피하기 쉽거든요. 그쵸? 와드가 돼 있으면 저 이렇게 대놓고 걸어오니까. 네. 네. 서포터가 소락하면 정말 싫겠네요. 네 그러면은 진짜 좀 힘들죠. 역갱만 봐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잘 어울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 쉔이랑 브라움이랑 브라움이, 스래쉬. 스래쉬. 네, 네.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좋다. 네. 네. 자 오늘은 장인어른 우리 신짜오 장인 브로콜리 선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큐가 길어지면은 네. 진짜 누가 잡힐지 몰라서 기대가 되네요. 원래 이 정도 시간대면은 프로게이머들도 꽤 하거든요. 지금 되게 많이 돌리고 있어요. 신창이 프로게이머분들 많이 돌리고 계시네. 오. 충분히 만날 만합니다. 네. 혹시 몰라요? 브록사 만날지. 어? 브록사 만나보시지 않았나요? 브록사 선수 이름은 들어봤는데 제가 정확히 닉네임도 모르고 해서 알게 모르게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아마 G2하고 이제 뒤에 한국인 이제 한국 그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G2 이순신. 아, 그런 분들은 많이 만났어요. G2 광개토 님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많이 만나 봤어요. G2 이순신, G2 광개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G2 네. 플러스 한국 위인 분들 네. 성함이 딱 들어가면은 G2 선수예요. 이순신 아이디 쓰고 있는 게 퍽트 선수입니다. 아, 맞아요. 그럼 그리고 그분들 만나면은 다짜면 안 돼요. 캐리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솔랭은 또 몰라요. 아 솔랭은 몰라요? 유럽 맛이 달라서 모릅니다. 캐리해 줄 줄 알고 했는데 네, 했는데 좀 챔피언을 연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솔로랭크다 보니까 네.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아트록스 연습하시는 것 같던데 퍽츠 선수분이 좀 많이 죽으셔서 졌습니다 그때. 아 그때 했는데 네, 좀 안 좋은 네. 추억이 있군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예. 자, 큐가 잡혔는데 게임 수락됨. 지금 수락은 눌렀거든요. 안 됐다. 아이고. 아, 근데 이런 건 또 금방 잡혀요. 아, 그래요? 한번 큐가 잡히기 시작하면 금방 잡힙니다. 네. 마지로 이 거절 한 한두 명 빼고 이제 채워 넣어서 하면 되니까. 예, 네. 보통 그 사람들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화장실을 갈 거면 차라리 이때 갔으면 좋겠어요. 픽해 놓고 가지 말고. 왜죠? 아니 우물에서 안 움직이는 거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인배 방어도 해야 되고 인배도 가야 되는데 미니언도 1분 30초에 나오는데 어이 그렇긴 한데 미리 가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죠. 네. 네. 가끔 뭐 그렇게 손해보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럼요 그럼요. 네, 설마 또 다른 라인 걸리진 않겠지? 불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위험합니다. 불안한데요? 정글로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 해! 오, 나이스네요. 아. 변한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예. 닉네임이 정글러 같다. 사핑님이 어. 강가 중인 리신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해야죠 뭐 어떻게 그렇죠. 예. 미드 리신도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프로겐 선수가 잘했죠. 아 이거 일단 빅토르 벤 자 일관 이렇게 변하십니다. 좀 빅토르를 배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해주신 대로 말렸는데도 나중에 은근히 성가신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신짜오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빅토르 중력장 있으면 뭐 하기가 힘드니까. 아 뭐 그렇죠. 짜증 많이 나죠. 원래는 이제 아칼립이 나는데 한 이틀 전부터 빅토르 만나고 너무 화나가지고 아 이게 좀 며칠마다 이제 바뀝니다 배나는 게. 요 며칠 사이에는 이제 아칼리가 싫어졌고 네. 네. 또 최근에는 또 빅토르가 싫어진 거고. 자 그럼 신짜오 카미를 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 말고 약간 의외로 정글에서 이 챔피언 괜찮다
의외로 괜찮은데요? 네. 요런 게 혹시 있다면요? 요즘 니달리를 많이 쓰고요. 니달리랑 탈리아. 니달리랑 탈리아요? 네. 그리고 그라가스랑 카밀 정도? 요 정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솔랭에서는. 근데 니달리는 팀이 말리면 좀 할 게 없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런 의견이 있긴 한데 이제 또 솔로 랭크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래도 이제 사실상 뭐 트위치 정글에도 이길 수 있는 게 솔로 랭크거든요. 아 그렇죠. 물론 뭐 패배가 많겠다마는 뭘 하다 보면 어쨌든 이길 수 있는 게 솔로 랭크라. 네. 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니달리는 좀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상대가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좀 자주 보이긴 해요. 근데 얘나 지금이나 니달리들은 하는 게 똑같아서. 아 쉔 굉장히 성가시죠. 네. 팀에 있으면 좋고 저기 있으면 귀찮은. 좀 어떤 부분 때문에 귀찮나요? 이제 신짜오는 이제 초반 좀 개싸움이 이제 좋고 예. 1대1이 좀 많이 센 챔피언이라 그걸 장점을 굴려야 되는데 이제 쉔이 6레벨에 이제 궁을 타주면서 2대1이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 조금 힘들죠. 1대1의 강점을 살릴 수가 없게 만드는 챔피언이 쉔이다. 네. 네. 아 근데 상대 조합이 되게 성가신데요? 네 룰루도 되게 어렵거든요. 변이 하나만 들고 있어도 제가 들어가기가 너무 꺼리기 때문에 네. 들어가면 작아지고 네. 띄우려면 급성장해 버리고 네. 굉장히 귀찮은 조합이에요. 실드만 두 개, 한 명은 힐까지 있어서 네. 저희 조합은 뭐 야스오 제드인데 라이즈까지 있어요? 곱하게요. 과학이 있네요. 곱하게 조합입니다. 아이고야. 원딜 제드. 아. 자, 본인 팀 조합 어떻게 보십니까? 솔로 랭크니까 뭐. 아, 솔랭이니까 뭐 네. 모른다. 한번 봐야죠. 네. 그래요, 뭐. 모르죠. 이게 장인어른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윗동네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곧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1부 첫 번째 게임이죠. 아이고야 지난주에 이어서 이거 바텀 라인전 정말 잘 봐야겠는데요. 네 이런 판은 이제 봇에서 게임을 하다가 쉔이 이제 6레벨에 찍으면은 쉔에 따는 식으로 해도 좋고 일단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탭을 슬쩍 맞추고 자 초반 동선은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요즘 정글은 거의 다 레드 스타트를 해요. 위에 팀이든 아래 팀이든 이제 초반 정글 바위계 싸움에 만났을 때 레드 입고 없는 게 너무 커서 네. 레드 스타트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챔피언들을 보고 갱홍 좋은 쪽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캐리할 수 있나 그런 걸 보고 갱을 가는 경우도 많고요. 오. 그럼 실제로 쇼메이커 선수랑 같은 팀이었을 때는 미드 갱킹 많이 가졌나요? 네 엄청 많이 가졌죠. 아 무조건 미드만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잘 풀어주면은 제가 이제 막 니달리 씨한테 고통받으면 이제 먼저 달려와주고 이러니까 제 값을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시작 BGM이 바뀐 것 같네요. 할로윈 할로윈이 생성되었습니다. 라이즈가 좋았는데 일단은 상대 팀이 안쪽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네. 일단 좀 무난하게 이게 제대로 레드 스타트. 보통 이걸 먹고 이제 위에 빠이기 아래 빠이기 선택인데 네. 팀원들은 이제 센 쪽으로 가야 돼요. 아 라인 푸시 주도권이 있는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돼서. 상대가 이제 루시안 룰루기 때문에 바텀은 많이 밀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탑 2렉갱을 봐주는 척하면 상대 탑이 푸시를 못하기 때문에 와드가 있으면 와드가 없으면 갱을 한번 찔러서 푸시를 주도권을 잡아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바이게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냥 갱 가서 그냥 가요 이렇게 툴 빼고 네. 그냥 바로 빠지는 거예요. 네.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미 이득 많이 봤죠. 네. 네. 이러고 이제 바이게를 먹는 거죠. 이러면 저희 탑이 먼저 밀 수 있기 때문에 정글러가 와서 싸움이 붙어도 먼저 와서 합류를 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쉔은 이제 구석에 박혀 있어야 되고 야스오는 이제 편히 밀 수 있으니까 라인도 풀고 챙길 것도 챙기고 제 니달리가 이쯤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래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지. 백핑이 아주 가열차게 찍히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달리가 이건 저희 블루인 것 같으니까 먹겠습니다. 저희 블루 먹었네요. 아, 예. 깔끔하네요. 네. 사실 되게 십자가 탑에 보였으니까 맞춰서 움직여준 것 같습니다. 이러고 이제 정글모 먹으면서 이렇게 돌려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 죽었네. 오 나이스. 오. 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이고 죽었죠. 왜? 그럼 불행 중 다행이죠. 다행이죠. 이득이라고 보긴 힘들지. 어? 우리 불로 안 먹혔다. 어 이거? 이건 제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네 일단 미드 웨이브 챙기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쪽으로. 네. 경험치 몰래 빨아먹으면서. 어, 몰래가 아니라 대놓고 아닙니까? 몰래죠. 제드님 여기 안 계시니까. 네, 아, 알리가 그린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이고야. 힘이 다 넣어서 없어요. 네. 원딜이 이제 플래시가 없어서. 만약에 전멸 쓰고 들어와서 CC 연계가 됐다면, 네. 장인님도 전멸 쓰고 들어갔을 건가요? 네. 그러면 무조건 잡았죠. 라이즈 네. 눈감옥이랑 같이. 상대 정글이 바텀 미드 이렇게 갱킹 가긴 했는데 정글 쪽에서는 브로콜리님이 좀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아이고 까비. 이런 복갱을 가고 싶어도 미드를 먹어야죠. 그렇죠. 커버 가야 되거든요. 이럴 때 정글은 특히나 초반부터 무언가 할 수 있는 시자오는 어떻게 경계를 풀어나가야 되나요? 이런 경우 이제 받아 먹다가 초반에 이제 싸움을 이제 유도해야죠. 이제 야스오가 아주 지금 유리하니까 야스오 쪽으로 푼다거나. 야스오가 그 전에 죽으면 안 될 텐데. 영. 이제 이거 먹고 집을 한번 가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윗동선 잡히는 거죠. 아래 정글을 다 먹고 집을 가니까 이제 윗동선을 잡아야죠. 네. 저를 보면 지금 체력 관리가 되게 잘 돼요. 네. 신자오는 워낙 체력 관리가 잘 돼서 챔피언이. 네. 그냥 무난합니다. 아직까지 정말 무난한데 아까 전에 쇼네 전멸을 뺐는데. 보통 이런 타이밍에 어떻게 갱킹을 가야 되나요? 이럴 때 이제 상대 정글러가 와줘야 좀 땡큐죠. 왜냐면 쉐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걸 다이브로 잡기는 좀 어렵다 싶고 니달리가 와줄 때 이제 역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야스오를 불러서 다른 곳에서 이득을 봐야죠. 일단 지금 당장은 되게 어떤 쪽으로 좀 그림을 그리실 건가요? 당장은 이제 위쪽에서 핑아 받고 바이게의 싸움을 시도를 해봐야죠. 네, 이쪽에 와딩까지 다 하고. 네. 꼼꼼해요, 꼼꼼해요. 근데 이거 니달리가 아래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바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바위게 챙겼습니다. 레벨업. 이때 역경 한번 봐줘요. 아까 공격 건드리기 좀 그렇죠. 애매하죠. 네. 일리아가 플래시가 없다면 되게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티가 나는 것 같은데요. 것 같아요. 네. 니달리도 와 있고 반패할 것 같은데요? 자, 스킬샷 맞지 않았으니까 미드는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남았나? 좀 남았네. 니달리. 보통 이렇게 할 게 없을 때 정글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이제 팀원들 강한 라인 쪽을 봐주고 정글 몹을 먹으면서 이제 와드 봐가지고 시야 지워주는 식으로 이런 거. 저렇게 할 게 없을 때 저렇게 해주면 돼요. 니달리처럼. 그나마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저런 플레이라는 네. 거군요. 그럼 탑을 가져야 되는데. 전멸. 어이구야. 야스오가 장막이 없었나? 또 이렐리아 이 스킬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기해 주신 대로. 네.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쉔이 장막을 빼줄 수 있는 스킬이 없는데. 꼬보니까 그렇네요. 네. 생각을 못한 걸까요? 아무래도 티어가 티어다 보니까 모르진 않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죠. 네. 그럼 죽을 수가 없고. 아 그리고 어느 사이인가 이제 쉔이 6레벨 찍고 전멸도 돌아와 버렸어요. 아이고야. 이건 탑에서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다른 라인은 전멸 없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죽어 죽어. 이러면 이제 버리고 아래를 가야 되긴 하는데 쉔궁이 너무 까다롭다. 자,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아래쪽 부담돼도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네.
탑을 지금 바로 뛰기에는 그렇고 슈엔궁을 무시하고 잡거나 해야죠. 아이고 바로 써요. 탑은 끝났네. 예, 말 그대로 지금 터져버렸죠. 신궁이 있긴 한데 역시 과학이다. 아. 아 진짜 너무 할 게 없는데요. 네. 잘한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뭔가 안 되는데. 저 당장은 딱히 할 게 없어요. 어 지금 아, 들어갔어. 아 이거 근데 너무 애매하죠. 아 아이고야.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하면 빠져야 될 것 같아. 타워를 막기는 좀 그렇고. 그냥 추가 사상자가 나오지 않는 방향 쪽으로 룰루 놓고 해도 힘들어. 기다리가 왔다. 자 당장 뭐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이런 게임 풀어나가야 챌린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말렸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바텀도 말렸고 탑 또 죽었고 미드도 아까 두 번인가 전사를 했어요. 네, 이게 뭘 하기가 제일 굉장히 힘든. 아 너무 어려운데. 생궁이 없을 때 바텀 한번 더 가야 될 것 같아. 기다리도 빠졌고. 어떻게 잡았죠? 쉔 궁극기는 빠졌나요? 쉔 궁극기 방금 빠져가지고 아까 바텀 쪽에 써서 그래가지고 딱 계속 잡아가 쉔 궁극기 루시안 룰루 둘 다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아래에서 꼭 해봐야 될 것 같아. 제대로 빠져가고 잘해주고 있어요. 아 근데 뒤에 누군가 보였죠? 다른 쪽에서 대각선의 법칙 다이브를 해주거나. 자 일단 와드는 지웠고 위쪽엔 핑이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쟤도 되게 오래 버티는데요? 또 설마 살아가나요? 그냥 대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오, 자 공간내고. 아, 이 정도면 뭐 제드 살았어요? 아, 결국 전사. 엄청 오래 끌었죠. 예. 쉔 때문에 이제 온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 그 큰 이득 본 거 아니거든요, 지금. 좀 애매하죠. 아. 어떻게든 이득을 봐야 되긴 하는데. 이러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니달리라도 니달리. 와 깔끔한 공격 활용. 네. 잘 잡아냈습니다. 이어서 루시안. 정도만 빠지셔야겠다. 네. 아 잡았어요. 아, 이거 진짜 컸죠. 이게 진짜 중요하죠. 네. 형 다 뻥. 타워 아프고 한번 띄우고 마무리. 나이스. 살았다. 아, 이래서 승전 모드는군요. 네. 와, 이게 승전부의 묘미거든요. 예. 그 이렐리아가 안 보이는데? 아이고 안 보이니까 이거, 여기 있었죠. 살아. 둘. 아. 아. 아이고야. 한 명 죽으면 다행이죠. 예. 이렐리아 플래시도 빠져서 한 명 죽으면 나쁘지 않죠. 라이즈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이즈님? 두 명 죽었네요. 라이즈님이 굉장히 신나셨는데. 당연히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할만은 한 것 같아요. 예. 저 힘든 상황에서 어쨌든 킬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어이구야. 광님 킬 대신 야쏘 선수는 이제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 킬을 주서 먹어야 좀 할만할 것 같은데요. 네. 자력으로 뭔가 하기엔 이거 불가능입니다. 미드 세게 찌르는데요. 타워가 어쩔 수 없는 건가? 한번 막아보면 할 것 같아. 체력 없는 야스오? 야스오 친구가 이제 궁을 방금 못 썼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쉔 궁도 빠졌다의 의의를 둡시다. 쉔 궁 룰루 궁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 미드 타워는 무조건 줘야겠다. 막을 힘이 없네요 지금 당장은. 예. 아, 피도 없어서 전령을 막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이구. 자 근데 그 사이 아래쪽 예 다행히 별일 없었어요. 이렐리아를 한번 잡아주고
어 마치 이제 쌈 붙여 쌈 붙여 라이즈 어 와 버틸 수가 없네. 잡긴 잡았는데 너무 제드킬 주고 이러면 이제 전령은 먹히긴 하는데 그래도 이렐리아 800골드 한번 잡는다는 게 의미를 두고. 네 그렇죠. 하나 잡은 게 어딥니까. 네, 바로는 전령은 나간 것 같아요 아마. 네. 대신 보타워나 용을 가져가야죠. 둘 다 가져가면 베스트고. 자 시야 확인하면 야쏘가 죽으면 안 되는데. 대각선의 법칙. 아, 네, 아 저런. 아, 바로 당해버렸습니다. 아, 야쏘는 솔직히 하도 많이 죽어서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뭐 그렇긴 하죠. 예. 이미 이제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거에 뭐 툭 찔러도 별 티 안 나거든요. 그래도 뭐 용도 먹고 타워도 밀었으니까. 네, 나쁘지 않아요. 이렐리아 갈 거. 나 이렐리아를 한 번 더 놔볼까? 어? 지금 큰 그림 그려보나요? 땡궁이 지금 돌았으려나? 아직 조금 부족할 거예요. 총공이 워낙에 들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자 스턴을 피했고 제드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이제는 과감하게 일단은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전멸까지 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 나이스 깔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궁에 안 밀쳐지니까 궁을 데미지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네요. 어 네 당연히 1회 좀 말려놨다. 자 어차피 탑은 버리는 카드였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치면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라인이 성장이 되고 있으니까. 상대 탑이 뭐 그래봐야 쉔이잖아요. 결국에는 야쏘한테 밀리게 돼있죠. 먼 훗날을 바라본다면 일부 2시간 가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게임 시간으로는 지금 한 30분 40분 가량 더 있어야 된다. 네 게임으로는 한 40분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40분 게임 포탈로다가 네, 데스가 많다 보니까 아마 더 하실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성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어, 아 거기까지 내다보시는군요. 네. 굉장히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오, 야스오의 컨디션을 보아하니 이 정도는 가야 되겠다. 우리 국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더 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 40분 걸리면 다행이죠. 그 전에 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쉔공이 돌았을 테니까 바론 없을 때 쉔 쪽을 한번. 자 거기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건데 네. 바론이 없으니까 탑은 지금 이분이 안 죽어주시면 되는 거고 쉔을 어떻게든 한번 따보고 싶거든요. 보통 이렇게 사이드 운영을 할 때는 우리 팀에서 잘 나가는 쪽을 계속 봐주시는 건가요? 네, 잘 나가는 쪽을 무조건 맞아요. 아, 이런 데는 붙어 있어도 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승리가 우리를. 쉔이 CS를도 안 먹고 되게 멀리서 궁만 보고 있네요. 다르게 얘기하면 좀 지금 아예 변수가 없는 플레이만 하고 있군요. 네. 어, 너무 와. 너무 센데요 이렐리아가. 데미지가. 그냥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저길 들어간다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억제기라도 안 밀리면 다행일 텐데. 아, 이모 티토가 일단 전령은 제거했습니다. 여기까지. 아, 근데 미드 어떻게 했고? 그래요, 뭐 억제기 안 밀렸으면. 네. 저희가 막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 들어갔어요. 제 들어갔어요. 살라고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살았으면 됐죠. 네. 아 게임 너무 어려운데요. 아유. 이제 쉔궁까지 있어서 이제 굉장히 뭘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경기를 끌어 나가야 되나요? 근데 이렇게 좀 많이 기운 판에는 그냥 상대가 던지는 걸 받아먹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이제 이 뇌절각을 봐야 된다. 네, 이런 네. 거? 어? 나이스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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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아 이게 안 되네요. 아 제드가 궁이 없어서 네. 이런 거 밀어주고. 아이고. 자 저런 식으로 이제 밀치는 식으로 궁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굉장히 이 게임은 좀 많이 힘들겠네요. 그 혼자 타워를 막을 수도 없고 오는 CS나 받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타를 한다면 신자호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었나요? 상대 딜러진이나 룰루 쪽 물어주는 게 강제 굉장히 좋고, 그리고 궁을 최대한 많이 맞춰서 진영 붕괴를 하고 어그로를 제가 끌어야죠. 진영을 흐트리면서 네. 네, 나를 때리게 만들고 그 사이 나머지 이제 팀원들 네. 딜러진들이 딜을 잘할 수 있게. 맞아, 방패막이 역할 같은 느낌인가요? 네, 좀 그라가스 궁 던지는 걸 좀 대박을 터뜨린다고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원래 이제 엄청 유리할 때는 3일체 특포를 가는데 저는 이럴 때 이제 버텨야 되니까 스테락이랑 가엔 같은 걸 위주로 먼저 가요. 안정감 있는 템트는 스테락이다. 네. 네. 가장 센 템은 이제 3일체고요. 그럼 3일체 트리를 갈 때는 전체적인 템트리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 뭐 정글템 가고 3일체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가엔을 보통 가요. 가엔 쪽으로? 네. 네. 아래쪽에 이쪽 시야를 그냥 잡아주는 게 미드라인 밀고 이쪽 시야를 잡는 게 네. 라이즈가 죽는다 사실은 뭐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내버려 두고 그 잘 먹었어요. 오. 잘 먹었어요. 잡자. 안 된다. 안 된다. 딜이 안 된다. 너무 세죠? 아우. 야. 야, 이거 거의 마무리 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야. 야, 이 뭐야? 이거 언제 왔어? 세상에. 창! 창! 오, 안 나왔어요. 한 번 더 뛰고 창! 창! 오. 수하긴 한데. 아! 아, 전멸 저마라니. 와, 수학에 좀 살아보고 싶었는데. 네. 와. 아, 저것도 못 죽이나요? 너무 잘 커가지고 안 되네요. 아이고, 와, 어렵구만. 되게 싸우고 계시네. 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아이고. 와. 아이고야. 있어요. 이게 요즘 세기말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네, 그래도 일단 마지막까지 해봅시다. 네, 네. 게임의 회전율이 좀 빨라요. 네. 눈물 흘리고 계시네. 으흠. 지금. 아이고야. 아이고야. 저 끊기지도 않네요. 타이밍 애매하게 나와버렸네. 이제는 상대가 이른바 뇌절을 해도 네. 아니면 저희가 먼저 대기해서 한두 명을 죽이고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도 좀 힘든 상황이긴 하죠. 맞아, 잘못 싸우면 4대5도 그냥 지잖아요 이제. 네, 지금 4대5도 질 것 같아서 그 정도의 지금 화력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템 차이가 좀 심해서 바론 스틸을 할 수가 없겠는데?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니달리 레벨이 너무 높아서 14레벨이면 원래 니달리가 좀 스마 싸움이 또 세긴 해요. 챔피언 상대가 실수하면 뺏는 거고 실수를 못하면 못 뺏는 거 네. 그런 느낌. 이렇게 네. 아이고 버티고 쓴 거긴 한데 저 스킬샷을 피하기 위해서 오 아이고. 옆에 또 뭐가 왔어요. 아유 산 넘어 다니네요. 자 그래도 어떻게든 네, 그거 지금 무빙이랑 센스 진짜 좋았죠. 언제나 전진할 뿐이다. 아이고야. 와, 그냥 전멸. 이렇게 이렇게 죽어버려. 아, 초반이 좀 아쉽게 흘러가네. 그렇네요. 액땜했다 해야죠. 네, 그렇죠. 세기 말은 원래 좀 이상하잖아요. 네. 들이 모여서 거의. 같이 밀면은 거의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키 네. 10데스 찍겠는데? 형이? 에이 설마요. 그 전에 끝나겠죠. 네. 상대방이 되게 잘하기도 하고 네. 좀 운이 안 좋았네. 딱히 신짜오로 뭔가 플레이를 보여주기 전에 이미 다른 라인들이 네. 거의 망가져버린 상황이었어서 갱 한두 번 한 거 말고는
쏘아주네. 와, 데미지가 말도 안 되네요. 상대 팀에 뭐 약한 친구가 없어요. 네. 아, 알리스타. 아이고. 팔고. 네, 지금 캠핑 중이시죠? 아, 라이즈. 자, 열가성을 다해서 저항해 봅니다만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항복 투표는 올라오고 있어요. 아, 어쩔 수 없는 판이었죠. 네, GG. 아유, 이게 다른 라인들이 너무 말려버렸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정글러가. 그렇죠. 롤에서 한판 한번 잘해봐야죠. 네. 네. 롤에서 중요한 라인이 정글이라지만 정글한테 있어서는 라이너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었죠. 네. 자, 이렇게 돼서 1부는 아쉽게 패배.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네. 2부에서 네, 한번 제대로 네,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장인어른 2부로 돌아오죠. 네.